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입니다. 오늘은 게임보이 컬러 액정을 한번 수리해 볼게요. 제가 게임보이 컬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액정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버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화면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알리에서 새로 액정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액정을 구매했는데 약 하나로 한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교체할 겁니다. 보통 이거하고 또 여기 게임보이 컬러로 된요 LCD까지 같이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이세 제품으로 부품으로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정상의 게임보이고요. 정상의 게임보이 같은 거는 잘 켜집니다. 건전지로서 보면 이렇게 화면도 잘 들어오고 사운드와 음악이 잘 나오죠. 이렇게 자체가 화면이 좀 어두워요. 백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상의 게임보이고요. 지금 이 수리 제품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화면이 좀 맛이 갔거든요. 다시 올려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화면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제가 이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평광필름을 맞고 왔는데 이 칼라는 평광필름만으로도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로 LCD를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이 LCD를 변경시킬 거예요. 자, 이걸 빼고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게임보이 같은 경우는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품 많이 살펴거든요. 요 같은 거는 제가 이번에 케이스 교체하려고 이 빈 케이스만 또 구매했었거든요. 이것도 보통 이거 같은 거는 만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각종 LCD 커버도 팔고 있습니다. 뭐 게임보이 컬러, 게임보이 포켓, 게임보이 어드밴스, 그리고 일반 미니컴보이 전용, 게임보이용 오리지널 이렇게 것도 있으니까 뭐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알리를 이용하시면 참 편합니다. 그리고 게임보이 같은 경우는 일반 십자 드라이버가 되지 않고 이렇게 Y자형 드라이브가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품을 구매하시면 Y자 드라이버하고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를 사면서 이렇게 같이 이거까지 같이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오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케이스를 열고 우선 상당히 쉬워요. Y자 드라이버를 열어줍니다. 총 6포인트만 열면 되거든요. 케이스도 갈려가다가 이번에는 케이스는 그냥 놔두려고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 노란 케이스는 추후에 더 들어지면 그때 갈 예정입니다. 잘 안까지 안 빠지네요.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도 빼주고 구조가 상당히 단순해요. 어렵지도 않고 보시면 금방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섞여 있어요. 뭐 보시면 십자, Y자, 십자 이렇게 세 포인트만 빼주시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LCD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여기 포인트에서 이거를 빼줘야 됩니다. 살짝 올려주시면 리본 커넥터를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를 살살 빼주시죠. 이렇게
빼주시면 이 액정이 보드하고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전원 버튼이고. 자, 마저 분리를 할게요. 십자 버튼이 여기 있다. 자, 섞이지 않도록 부품을 잘 빼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게임보이를 워낙 많이 부품을 분해해봐가지고 익숙한데, 여기는 Y자네요. Y자로 돌려주시고. 자, 뺐습니다. 자, 이렇게 들면 돼요. 짠, 들면. 자, 되게 쉽죠? 보통 이제 법선이 안 달리면 이 부품들의 여기 단자들을 좀 닦아주시고, 이 고무 패킹도 바꿔주셔도 되고요. 요게 액정이거든요. 액정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끝나요. 깔끔하죠? 요거를 빼주시고, 새 걸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놓고. 자, 이게 새 제품입니다. 새 부품. 저도 지금 중국에서는 처음 사보는데, 이게 잘 작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닦기 전에 좀 더러우니까, 살짝 닦아줄까요? 자, 안경닦이를 가져왔습니다. 안경닦이는 닦아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액정을 그냥 집어넣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를 닦아주고, 요 안에도 연기매 한번 닦아주죠.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죠. 좀 낫나요? 자, 이제 액정을 여기다 엎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짠. 딱 맞죠? 이렇게. 엎어주면 되고. 다시 이 보드를 엎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자, 빠진 데 없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엎어줍니다. 자, 됐죠. 요거를 다시 꽂아주면 돼요. 리본을 이렇게 해서 살포시 꽂아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고. 자, 꽂아줬죠? 꽂아주고 포인트는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다시. 꽂았으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게 사이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액정은 고정이 된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한번 동작하기 전에 한번 건전지를 넣어보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안될수 있으니까. 자, 다시 파워 버튼을 넣어주고. 이렇게인가요? 잠시만요. 자, 파워 버튼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조립하기 전에 한번 켜보는 거예요. 잘 되는지. 이렇게 해서 팩을 한번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뺀 부품이죠? 고장난 부품. 이렇게 켜주면, 야, 화면 잘 나옵니다. 쉽죠? 이렇게 액정을 교체도 가능합니다. 저도 설마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네요. 이게 중국산 LCD인데, 작동이 잘 됩니다. 뭐 조립은 분해 역순이에요. 되게 쉬워요. 아시다시피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똑같이. 아이고, 섞였네요. 아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이거였나? 아, 짧은 게 이거군요. 짧은 거 다시 넣어줍니다. 여기다 세 군데, 세 포인트. 자, 세 포인트를 넣어주고, 세 포인트. 자, 됐죠?
돌려줍니다. 여기 있구나.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다행히 이 안쪽에 있는 메인보드 쪽은 이 나사의 높이가 틀려가지고 헷갈리진 않네요. 자, 완료가 되었죠? 버튼도 잘 누르는지 확인해보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파워 버튼을 넣어주고 파워 스위치죠. 파워 스위치를 맞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나 뒤집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여섯 군데만 넣어주면 됩니다. 포인트는 이제 Y자 버튼을 누르거든요. Y자 버튼을 넣어주고 Y자 드라이버로 이제 여섯 군데를 돌려줍니다. 여섯 군데. 게임보이 자체가 구형 게임보이 같은 거는 좀 이제 PCB가 두 개로 돼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게임보이하고 게임보이 포켓 또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누구나 쉽게 이렇게 금방 뭐 수리가 가능합니다. 버튼이라든지 뭐 그런 수리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보이 컬러를 아 버릴까 아니면 그냥 팔까 고민하다가 결국 알리에서 주문했는데 2주 만에 이렇게 액정이 와가지고 바로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섯 군데만 돌려주면 됩니다. 골고루 돌려주면 돼요. 골고루 돌려주면 자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인을. 자, 자 팩을 집어넣고 자 수리 완료된 게임보이 컬러입니다. 짜잔. 작동 잘 되죠? 자, 이상 레트로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